최초 불상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불상 조각장으로 지정된 사람이 이제 없지. 이제 원래 부모님이 나무를 다루는 직업을 가지셨던데 목수 일을 하셨고, 어머님이 이제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이런 미싱자수, 그다음에 지금 저쪽 그 한산 지역에 가면은 한산 모시 같은 거, 그래서 남달리 손재주가 좀 있는 그 부모님 설아에 이제 제가 태어났다고 보죠. 저는 뭐, 이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니까 일할 때는 그냥 고요해요. 무심으로 하고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. 뭐 사람이 그렇잖아. 어떤 일에 막 그냥 이렇게 정신이 쏟게 되면 다른 것이 뭐 옆에서 뭐 아무리 그냥 떠들어도 그게 의식 안 하고 이제 하듯이. 한전 삼매라고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자세로 일을 하죠, 항상. 네. 좋은 마음으로.